와. 여기가 무인으로 운영된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자면 돼요. 오, 이게 너무 좋은데. 우와. 아니, 그리고 오늘 손님이 아무도 없네. 나는 문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와, 너무 좋다. 장난 아니다. 잠깐만 좀 들렀다 갈게요. 뭐 하는 데인지 모릅니다. 근데 좀 괜찮은 데가 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 저기 가자. 지금 해가 다 지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데를 지금 찾아다니는 것도 좀 희한하지만, 아,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장난 아니잖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가볼래요, 저기. 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런 데를 이 시간에 찾아오다니. 미쳤어, 미쳤어. 내가 생각해도 오늘은 진짜 크레이지 데이인 것 같아. 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오토바이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해가 져가고 아직 휴경지로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자꾸 급해지는데, 속도도 자꾸 나고 막 서둘게 되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제풍도 하고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260km 정도를 타겠다고 이제 한 거죠. 이게 좀 무리였어요, 사실은. 뭐 중간에 들리는 것도 많았는데. 근데 오늘은 중간에 이렇게 캠핑지가 없었어요. 잘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노숙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오늘 숙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지금 이제 5km 전방에 있는 온천 겸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온천이 600엔이고 캠핑장은 800엔이에요. 코인 샤워도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온천 식사 그 다음에 캠핑이 가능한지를 일단 알아볼 거예요. 만약에 되면 거기서 그냥 숙박을 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무료 캠핑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이제 샤워가 안 되니까 오늘은 샤워를 꼭 하고 싶으니까 이제 온천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디냐면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라이더스 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더스 하우스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분이 그냥 선의로 자기 집에 약간 창고 같은 방을 내주는 건데 거기서 하루 묵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선택지라서 거기까지 갔는데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사실은 거긴 또 이제 샤워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첫 번째 옵션을 가보고 이제 괜찮으면 거기서 묵고요,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아래 보이는 저기가 온천인 것 같아요. 오, 저거 크다. 어딘가. 아, 여기구나. 여기 온천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이쪽 위쪽이 캠핑장인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캠핑장은 아니고요, 그냥 온천입니다. 일단 숙박이 해결 안 되니까 숙박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천보단. 제가 아까 두 번째 옵션이 무료 캠핑장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았고요, 세 번째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옵션이 라이더스 하우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3km 떨어져 있는데요. 아, 거기서 묵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요. 문이 잠겨 있거나 이러면은, 왜냐면 거기 이제 보통 라이더스 하우스는 예약을 하고 가는데 전화로만 예약을 보통 받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데, 네, 여기 같아요. 라이더스 하우스. 여기 같아요. 주인만 있으면 완전 딱이겠는데. 와, 여기가 무인으로 운영된대요. 그리고 협력금을 1000엔 정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오늘 여기서 자야겠다. 무인이기 때문에 누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자면 돼요. 예, 누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생각났어요. 오, 이게 너무 좋은데. 우와. 아니, 그리고 오늘 손님이 아무도 없네. 나는 문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와, 너무 좋다. 예? 와, 너무 좋은데 이게? 그죠? 장난 아니다. 와, 완전 땡잡았다. 1000엔 내면 되잖아요, 그죠? 협력금으로 1000엔 정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커피도 있고. 야, 대단한데.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숙박을 하는 걸로 하고 저녁거리를 사야 돼요. 그게 일단 씻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밥이고요. 제가 오늘 점심을 빵 쪼가리로 때웠기 때문에 저녁을 괜찮은 걸로 먹어야 돼요. 지금 이 근처에 식당이, 여기서 1.8km 가면 식당이 있는데 지금 시간 7시거든요 그래서 문 닫은 식당도 있고 아직 열려있는 식당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있는 식당을 찾아서 밥을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씻는 거는 여기 샤워실은 없는데 대신에 세면대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손과 발만 씻으면 되죠 뭐. 예, 에베레스트 가서 뭐 6일 7일 동안 샤워 한번 안 했는데 겨우 이틀 안 한다고 뭐 어떻게 안 됩니다. 여기 이제 2km 전방에 조그만 마을이랄까요, 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또 몇 킬로 더 가면 편의점도 정말 오랜만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주유소도 있네. 주유소 있으면은 마을이죠, 마을. 식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다. 여긴가? 여긴가? 여긴가 보다. 이렇게. 네. 영업한다고 구글에 돼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식당을 찾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이 시골에서 7시 되면 다 문 닫지 지금까지 문 열고 있는 식당이 있을 리가 없는데 진짜 놀랍다. 오늘 너무 하루가 힘들었고 너무 거리도 많이 뛰었고 숙소도 안정해져 있어서 너무 불안하고 해는 지려고 하고 정말 최악이 될 수도 있었는데 끝이 너무 좋은데 엄청 멋진 식당도 발견했고 숙소도 너무 좋고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최선인데 정말로 약간 너무 감동했어요. 식당도 7시 넘어서 식당을 이런 몇 단 마을에서 식당이 있다는 게 진짜 식당도 꽤 커요. 규모도 그리고 메뉴도 되게 많고 850엔짜리 와 감동이다 감동 진짜 와 진짜 맛있다. 돈까스가 약간 그 규카츠처럼 피가 되게 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사비를 줘요. 와사비. 너무 맛있다. 약간 고기 볶음 이런 것도 주고 미소수도 되게 맛있고 샐러드도 맛있고 최고. 아 여기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 눈물 날 뻔했어. 너무 감동해서. 아 진짜 흥해라 여기. 일단 방이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 아침 되면 바다가 팍 보여요. 야 이건 그냥 뭐 5성급 호텔 아니야 이거? 샤워실만 없지? 뭐 에어컨도 있고 필요 없지만 TV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불 같은 것도 다 세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해요 지금 보면.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커버를 다 올려 놓으셨어요. 여기 이렇게 커버로 쓰라고. 와 놀랍습니다 진짜. 여기가 협력금 내는 통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이 5,000엔짜리를 넣어 놓으셨어. 이거 빼가지도 않으셨어. 대단하다 진짜.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맥주를 채워 놓으셨어. 미쳤어 미쳤어. 야 나 맥주 마셔야겠다 우리 여기서. 아까 방 안에는 보여드렸죠. 여기가 주인 아저씨 창고 같은데 여기 세면대 있고 뭐 식기 같은 것도 있어서 너무 좋다 여기. 여러분 이 집은 미쳤어요. 여러분 뭘 발견했는지 보세요. 샤워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에 샤워실이 있어요. 아 미쳤다 미쳤어. 여기를 내가 화장실 어디 있나 찾다가 발견했어요. 와 여기는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냥 호텔인데 호텔. 저 맥주 땁니다. 맥주 따요. 미쳤다. 맥주가 살짝 얼어있어요. 있을 거 다 있어요. 화장실도 찾았어요.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이긴 한데 일단 샤워 시설이 있는 게 와 말도 안 되고 여기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명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그렇더라도 와 최고인데요 진짜.
또 이런 걸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한 숙소에 묵게 됐어요. 오늘 이번 여행의 숙소가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숙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입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습니다.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2층에 테라스가 있어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 뭐 샤워실이랑 화장실은 소개를 해드렸고, 화장실, 아, 샤워실이랑 화장실은 이쪽이래요. 여기에 이제 샤워실이고,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인데 이것도 깨끗해요. 안에 방향제 같은 거 넣어가지고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아침에 주인 아저씨께서 문을 여셨어요. 이 가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인사드렸어요.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2층에 올라가 볼까요? 그렇게 막 인상적인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숙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자, 쉬었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뭔가 빨빼먹은 것 같더라고. 아, 냉장고에다가 치즈랑 잼이랑 이런 거 좀 넣어놨는데 왜 까먹고 안 가져왔네. 아.